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산에 가서 어떤 것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99% 이상이 아마 이거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또 사실 이거를 몰라도 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릿.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찾아다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신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야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근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두건자입니다. 아, 건생 이제 좀 있어 군대 가는 친구예요. 네. 네, 여기까지요. 자,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나무 안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희소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알긴 알지만 채집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어이없는 곳에 살아요. 심지어 이만한 굵기에 있는 나무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흔적을 찾고 그 나무를 부실 거고 죽은 나무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찾아볼게요. 저런 거 이런데 보면은 죽은 나무들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와, 이거 경사 장난 아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흔적이 없네요. 흔적을 찾아야 돼. 자, 나무를 좀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진짜 실제로 곤충들이 나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놓는 건데 하늘수일 수도 있고 뭐 거절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친구도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고 산란을 하는데 이 산란 흔적을 찾은 나무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 산란 흔적이 없는 나무들을 굳이 뿌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만 하면 거의 100%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친구가 작지만 이쁘게 생겼단 말이죠. 이거야? 아, 네. 그러네. 아,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흔적이 있네요. 찾았습니다. 근데 너무 건조해가지고 진짜 얇은 나무에서 그냥 나올 것 같은 그런 친구인데 한번 부셔볼게요. 근데 너무 말랐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손을 부셔 하는 게 편해요. 하지만 난 도끼로 했지. 오, 이거 시큼 많다. 와, 이게 다 먹고 나갔나 보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작은 얇은 나무 줄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물이 살아가는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긴 없네. 보통 어떤 나무에 있나요? 두건조아님, 땅에 박혀있고 네. 유지되고 적당한 이제 굵기의 나무에 있습니다. 이만한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얇상한 것도 있어요? 네, 그게 나무만 좋으면 되게 많습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자, 지금 제가 카메라 끄고 찾다가 이게 나왔는데 왠지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 맞나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가끔씩 애사랑 조금씩 혼동이 있어가지고. 아, 애벌레가? 네. 그게 비슷해요. 성충을 잡아야겠구만. 근데 우선은 이렇게 애벌레가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한번 챙겨놓도록 할게요. 근데 머리 봤을 때 애사가 아닌데? 너무 비슷한데? 아,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참 희한하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똑같이 네. 생겼네. 또 있어요. 아까 유충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네요. 또 있어요. 유충 나왔어요? 네. 유충이 여기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우선은 나왔으니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는 원표의 피단 사슴벌레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봐서는 다른 유충들과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자, 이 친구들은 약간 고산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초소형 사슴벌레입니다. 진짜 굉장히 작아요. 이게 삼령유충일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이제 부동액이 좀 차 있고 성충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 딱 있었구만. 보이시죠? 굉장히 얇은 나무,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사슴벌레입니다. 진짜 사슴벌레 하면은 이제 톱사슴벌레, 넓적, 애사, 뭐 장수 굉장히 다 큰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큰 나무에서 살아가고 얘네들은 그냥 바람에 떨어진 그런 얇은 나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한 친구들입니다. 성충을 잡으면 정말 이쁩니다. 우선은 챙겨 두고 성충을 잡으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애사유충. 이거는 딱 봐도 크네. 네, 이게 일단 머리도 다르고 내가 일단 뭔가 생기게 딱 다릅니다. 딱 느낌이란 게 있죠? 네, 그리고 얘네는 솔직히 이제 먹던 구멍이 되게 깔끔하거든요. 얘네는 좀 이제 좀 달라요 뭔가. 성충 나왔다. 우와, 성충. 성충 스컷이 나왔습니다. 이야, 바로 보여드릴 수 있겠구만.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원표의 비단 사슴벌레 스컷입니다. 정말 작죠? 이것도 원표 중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한 사이즈고, 애벌레가 한 나무에서 계속 나와줍니다. 얘네들은 채집이 될 때 대량으로 채집이 되는데, 근데 다시 봐도 이거 사슴벌레 같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와, 근데 이쁘죠? 색깔이 비단 사슴벌레 라고 걸맞는 약간 똥파리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수컷이고요. 암컷은 또 색깔이 또 다르거든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잡아드릴게요. 아우, 너무 편하다.
바로 이겁니다. 똥파리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사슴벌레. 어, 내 콧구멍보다 작아. 내 콧구멍이 더 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채집 도중에 제가 나무를 여기 좀 썩은 거를 한번 쳐봤는데 여기 지금 성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빼볼게요, 여러분. 진짜 이런 나무예요. 죽은 나무입니다. 여기 치면은 벌레들이 다 파먹고 다 부서지는 나무인데 혹시 몰라서 쳐봤는데 너 어떻게 나오냐? 아, 야, 이거 치는 것도 힘들어. 자, 한번 해볼게요. 우와, 오, 떨어졌어. 과연 애사슴벌레. 아, 홍다리가 아니네. 애사슴벌레 암컷이 나왔습니다. 어? 저기 잡아놨네? 저 성충. 성충하고 유충 이렇게 두 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여기서 바로 나온 거예요? 네. 오, 아까 애사슴벌레 암컷을 잡았으니 이렇게 한 쌍이 됐네요. 귀엽지 않아요? 애사슴벌레? 산란도 되게 잘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름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홍원표라는 분께서 이 사슴벌레를 발견하고 원표라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원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찾았으면 정부르 사슴벌레. 아, 이게 산란한 쪽이 여기도 있거든요.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 한번 조사 주세요.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요? 암컷이다, 암컷. 어, 암컷이에요? 오, 진짜 진짜 한 번에 암컷 나왔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바로 짜란. 오, 정확하게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이 똥파리 색깔. 근데 여러분들 다시 봐도 좀 어이없지 않아요? 요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다가 이게 사슴벌레일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친구인데, 야, 어떻게 딱 한 번에 나왔네. 정말 신기하죠. 이런 데서 나옵니다. 사슴벌레가 이런 나무에 산다는 거예요. 산란을 했고 유충이 살아가다가 이런데 겉표면에서 성충이 돼서 동면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약한 사슴벌레이기도 하거든요. 오, 여기 시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따라가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좀 조곤조곤 이렇게 살살살살 하는 게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는 채집이기도 하고. 야, 이 친구를 또 만나보게 되었네요. 장주야, 진짜 성충 한 쌍 10분 안에 잡아오잖아? 10분이니까 10만원 줄게, 진짜로. 20쌍 잡아올게요. 아, 진짜? 20쌍 잡아올게요. 야,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100년 뒤에 10만원 줄게. 뭐라고? 나왔어? 아, 유충이 나왔네. 유충 안 돼요. 유충 안 돼요? 아, 10마리 하면 성충 한 마리 쳐드릴게요. 10마리? 지금 5분 남았어요. 5분이요? 자, 유충 한 마리 나왔는데 안 되겠네요. 아, 진짜 줄려있는데 너무 아쉽다. 주고 싶었는데 용돈.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심정이 어떠신가요? 콩닥콩닥거려요. 콩닥콩닥거려요? 어, 큰일 났네. 아, 용돈 주고 싶었는데 거의 메시지 수준이네요. 뭐 잡으셨어요? 네, 아, 유충 두 마리가 나왔어요. 유충 두 마리요? 유충 10마리를 잡아야. 아, 그래요? 오, 성충 한 마리. 오! 아, 그 한 마리 나왔어요. 어, 안 돼. 잠깐만, 어, 나왔어요? 네네. 어, 축하드려요. 좀 챙겨주세요, 이거. 어, 잠깐만요. 예, 네, 여기 안고. 어, 떨어뜨릴 것 같은데? 어,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거절이네. 에? 아, 어, 무슨 소리세요? 거절이 잡았네요, 이거. 아, 성충인데? 아, 잡았네요. 자, 이게 암컷입니다. 두 마리. 자, 아, 아. 어, 그대로 주세요. 아, 여기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친구가 멧돼지 마냥 열심히 파나는데 이 복토 작업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사실 낙엽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낙엽만 다시 덮어놓으면 되고 겸사겸사 뭐 쓰레기 있으면 꺼내서 해야 됩니다. 어, 안 돼! 네, 이렇게 작은 거에 나와서 나오거든요. 이게 다 먹고선 이제 성충이 되려고. 그리고 성충 한 쌍이라 했거든요. 암컷 나오면 어. 두 마리여도 안 돼요. 아, 진짜 이런 작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 어. 좀... 아. 아쉽네요. 아, 잠시만요. 야, 진짜 성충 암컷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나무? 아, 제발.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 오, 성충 스콧. 아! 어, 그 죽은 건데? 죽었어요? 예, 네, 죽은 거예요. 아, 옛날에 뭐야. 시체였네요, 시체. 옛날에 죽은 거. 아, 죽은 거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유, 50% 안에는 안 돼요, 그럼. 아, 근데 아쉽게도 시간 타임 오버. 도망가자. 어, 무서워. 자, 방금은 재미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말하자마자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집포 복귀를 했습니다. 우선은 채집한 개체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자, 바로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원표 애보레, 아니 원표 애보라 사슴벌레입니다. 비단 사슴벌레라고 예전에 불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청동색의 친구는 수컷, 여기 아래에 있는 친구는 황동색 색깔을 가지고 있죠. 암컷입니다. 체형이 암컷은 대부분이 더 두터워요, 수컷보다요. 와, 굉장히 작은데 지금 암컷이 수컷의 다리를 물었네요. 그리고 나름대로 힘을 주는데 힘이 생각보다 셉니다. 와,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 상태에서 한번 재봅시다. 오, 대략적으로 잡히면 1.1cm 정도나 1cm 사이가 되겠는데요. 이 정도가 최대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컷을 자세히 보면요, 머리 쪽에 턱이 굉장히 납작하고 짧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 작은데 굉장히 힘이 세구만. 비집고 나오려고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슴벌레답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다른 거절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랑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 이게 사슴벌레인지 거절인지 구별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잡벌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야, 이렇게 다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해외에 있는 뭐 람프리마나 미엘러리 색사슴벌레들도 사실 이런 발색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 친구들이 색사슴벌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튼 채집을 해왔기 때문에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 유충을 잡았을 때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원표 애보레 사슴벌레도 이렇게 발효톱밥을 먹긴 합니다. 자연에서도 참나무를 먹기 때문인데, 우선은 똑같이 바닥을 톱밥을 살짝 깔아주고 굉장히 단단하게 눌러줍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톱밥보다는 사실 나무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톱밥을 높게 깔아준다고 뭐 산란을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톱밥의 높이는 낮게 깔아줄게요. 자, 이렇게 1cm에서 2cm 사이만 깔았는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채집해서 유충이 나왔거나 성충이 나온 나무를 그대로 들고 옵니다. 물론 잡충이 껴서 올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흠집이 많이 나 있죠. 산란 흔적도 있죠. 이 나무를 여기다 깔아주기 앞서서 톱밥을 살포시 넣고 유충들을 뿌려준 후에 나무로 살포시 덮어줍니다. 그러면은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세게 눌리지 않고 이렇게 덮이는데요. 아, 면적은 여기가 더 넓으니까 일로 덮어놓을게요. 그리고 산란할 수 있는 나무 조각들을, 주워온 것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수분도 어느 정도 첨가를 했기 때문에 유충들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여기 아래 있는 유충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리를 잡을 거고요. 그 유충들은 여기 표면에 있는 나무를 먹고 번데기방을 짓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나무들을 톱밥으로 반쯤 묻어서 덮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톱밥을 넣고 살짝 다져주었다면 여기서 낙엽들을 부스러기를 내서 위에다 뿌려줍니다. 이 낙엽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 원표의 비단 사슴벌레들이 워낙 작고 잘 넘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잡고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여기서 물 뿌리고 좀 습도랑 은신처 효과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정말 정말 좋은 사육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보라 사슴벌레들은 너무 수명이 짧기 때문에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번 산란 세팅하고 젤리를 교체해주기도 전에 아마 짝짓기하고 산란하고 죽을 가능성이 좀 큰, 수명이 짧은, 사이클이 빠른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분무기로 분무질 좀 해주면 끝. 자, 참 쉽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육이 가능한데, 우선은 산란 흔적이 나중에 생길 거고 한 두 달이나 한 달 뒤쯤에 이제 산란 흔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젤리를 넣어주면 끝! 이 상태에서 성충들을 바로 넣어주면 세팅 끝입니다. 성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나면 짝짓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사육장이 어느 정도 커서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번식에 한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애들은 짝짓기에 대한 그런 본능이 큽니다. 물론 지금처럼 수컷이 암컷을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 토프하구만. 자, 이렇게 하니까 암컷이 바로 파고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세팅 끝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산란을 하도록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채집해서 여러분에게
신기한 친구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오, 상추 한 마리. 오! 아까 한 마리 나왔어요. 어, 네. 잠깐만. 어, 나왔어요? 네. 어, 축하드려요. 예, 저 챙겨주세요, 이거. 어, 잠깐만요. 네, 어,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어,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거절이네. 네? 아, 어, 무슨 소리세요? 거절이 잡았네요, 이거. 아, 성충인데? 아, 잡았네요. 한 마리 하고 이쪽이랑 한 마리 안 되네요.